어느 날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혈액이 모자라 생명이 위독해지게 되었고 급히 수소문 했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. 혹시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습니까? 그 말에 깜짝 놀란 엄마 아빠는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얘야,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.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. 좀 아프겠지만 너의 피를 형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니? 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헌혈이 시작되자 자신의 피가 나오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부모는 아이를 달랬고 이윽고 주사 바늘을 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친 후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얘야, 다 끝났단다. 근데 왜 눈을 감고 있니?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어요. 아이는 헌혈을 해본 적이 없기에 몸에서 피를 뽑으면 죽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. 얘야, 그럼 네가 죽는 줄 알면서도 헌혈을 한다고 했니? 아이가 말했습니다. 전 형이 좋거든요. 모두들 아무 말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.